저한테는 되게 오랜 친구가 있었어요.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장장 한 8년 정도를 저랑 계속 손으로 쓴 편지로 소식을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메신저나 한메일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. 저한테 갑자기 이 친구의 부고가 들린 거예요. 그래서 전 너무 충격을 받긴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없었거든요. 그냥 이 친구는 계속 이제 그 공간 안에 살고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고 근데 옛날과 달리 달라진 거는 답은 없었던 건데 저는 되게 위안이 됐거든요. 그 공간이 있다는 게 계속 편지를 보냈고 계정이 클로즈 됐다면서 메일이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. 근데 그날에서야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바탕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만들어 놓고 메신저에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이 친구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만들고 지금의 대화하는 작업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